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원래 충직한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고행주의로 명성이 높던 에르프루트의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철야기도와 금식과 온갖 고행들을 건강을 잃을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회상하기를 만일 누군가가 수도생활로서 천당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진정으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회고할 정도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지했던 루터는 당시 다른 대부분의 수도승과는 다르게 성경 연구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수도생활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는 자신의 신앙 모습과 성경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점차 느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더욱 죄인같이 느껴졌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 같은 괴로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루터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은밀한 죄들을 단숨에 해결하고자 로마로 성지순례를 떠나고자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보속이라는 속죄 행위가 있는데 이는 죄값을 치르는 행위 명령이었습니다 고해소의 사제는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보속으로서 기도 명령, 금식 명령, 자선 명령 등의 행위를 하게 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보속 행위 중 가장 효과가 좋고 또큰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보석 행위가 바로 성지순례였습니다. 오늘과 같이 여행 상황이 좋지 않았던 때, 성지순례는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만 갈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40여 명이 넘는 교황들의 유해가 보존된 칼릭스투스 성당을 비롯해서 7만 6천여 명의 순교자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 성자들의 무덤을 둘러보고 또 며칠을 묵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카톨릭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모세가 본 가시떨기나무, 헤로색의 죽임을 당한 아이들의 뼈 300개, 바울이 찾던 쇠고랑,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의 목을 잘랐다는 가위,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 때 받았다는 동전, 로마는 온갖 종류의 미신적인 성물들의 전시장이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물들로부터 그 어떤 죄용서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저까지 걸어간 거룩한 계단이라는 라테랑 성단의 계단을 큰 기대를 가지고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관례대로 루터는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남송하고 또 계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계단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에도 마음의 사죄의 평안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루터의 가슴을 때리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7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때부터 루터는 고행이나 순례가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 갔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로마 카톨릭은 엄청난 규모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죄 값을 치르는 보속이나 보속이 고행이나 성지순례를 통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간편하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속도 비성경적인데 이제는 돈으로 용서를 살수 있다니 이런 타락한 카톨릭의 종교 장사는. 루터가 보기에도 사제였던 루터가 보기에도 어처구니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루터는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성 입구에 90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시대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원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의 이행 듣구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신칭의의 교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믿음과 구원받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고, 사도시대에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러했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펠라기안주의자들이 그러했고, 중세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이 그러했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구원에 있어 자신의 행위를 보태려 했습니다. 이런 시도들은 역사 속에서 정통 교회로부터 다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즉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항하여 이행 듣구가 아닌 이신칭의를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긴 변증 속의 한 부분입니다. 이 신칭의 복음을 외치는 바울에게는 항상 질문이 따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왜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 즉 행하라는 명령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고 물음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신칭의 복음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른 율법의 용도는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논증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율법은 우리가 의를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19절로 2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 신칭의 복음을 천명하고. 2장, 3장을 통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인임을 설명합니다. 당시 유대주의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율법을 더잘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애매모호한 율법까지도 잘 지키기 위해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613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언무엇 하라 하는 계명 248개, 무언무엇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개를 세분화하여 그대로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런 계명을 행할 때 자신들은 의로움을 획득하고 구원받게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율법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의인이라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이유는 율법을 온전히 행하여 믿음과 의로움을 증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얼마나 타락하고 무능하고 전적인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개혁주의 교회 신조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4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묻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을 다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나의 목숨, 전생에를 드리는 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대로 이 사랑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개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나의 성공과 성공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짓누를 수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모두는 아예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교묘하게 아니면 아주 세련되게 이기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오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마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삶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무나도 자주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고상한 척하기를 좋아하고 의로운 척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로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갖고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은 하지만 여전히 죄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예를 써보면 써볼수록 우리는 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지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섬기고 희생해보면 노력해보면 할수록 알수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입니다. 율법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우리의 본질적 실체를 폭로합니다.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범법이 되고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 온전한 법인 율법은 도무지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범법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용도에 대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의 주된 요점은 인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율법은 인간들에게 죄를 보여준다. 그 지식으로 해서 그들이 겸손해지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 루터의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 칭의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즉 행함과 노력과 애씀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첫 번째 의미를 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율법은 우리를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해 줍니다. 21절로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과 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본문에는 그저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이 표현은 상황의 반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을 저주와 심판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한 의를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을 통해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십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보속 행위가 아니라 즉 죄의 죄값을 사람의 행위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송량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치러졌다고 했습니다. 이 화목 제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율법 중 의식법, 즉 제사법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제물을 잡아 그 제물에게 죄를 정가시키고 그 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해 태워지는 화목 제사는. 단순히 구약 율법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량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고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자신을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성취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이웃 사랑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능동적으로 성취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의를 그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획득하신 그 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를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스스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밝힌 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합니다. 우리의 실체가 진노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죄인임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사망에, 지옥에 공포 속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용도가 죄를 깨닫는 데서 그친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속에 그리스도를 힌트해 놓으셨습니다. 각종 제사와 절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 놓은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 구약의 제사와 절기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성취되고 완성되었음을 성경 계시를 통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실체가 왔는데 본질이 왔는데 그림자요 예표를 계속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의로우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율법의 완성이시오 의의 본체시라는 것을 믿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리함이라. 율법은 율법 스스로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용도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인 것을 바르게 깨닫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29절로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인 자신들만 구원받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강변합니다. 즉 할례 받은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궁극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율법과 관계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니 이제는 귀찮은 율법은 던져버리고 믿음만 가지고 무엇을 하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 죄인이니까 그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음미하며 좋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율법에 대한 오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믿음 때문에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서 굳게 세운다고 번역된 이 말은 원어적 의미로서 지킨다. 완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율법, 율법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완수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수단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성화적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는 이제 율법을 이전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이전에는 율법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었지만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이 율법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수단으로 이 율법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율법을 어기거나 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순종과 의를 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의롭게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과 같이 자녀된 자신도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향하여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수 있는 방법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율법을 사랑함으로 지켜가게 됩니다. 온전히, 완벽하게는 지킬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노력하게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을 어찌 버릴 것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개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 여전히 선한 것입니다. 이 율법의 세 번째 용도를 기억하시면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순종하시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더러운 행위주의, 공로주의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때묻은 행위와 냄새나는 공로로 자신을 덕지덕지 치장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지다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란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 펠라기안들,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들은 행위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도 역시 믿음을 강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안되고 행위도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있어 뭔가 자신에게도 작은 공로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이런 인본주의들은 잘 자극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신학이 정통개혁주의 신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는 세관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어가고 한국교회에도 이톰 라이트의 책이 번역되어 많이 많이 쏟아지고 인기를 얻고 있는 형국입니다. 바울의 세관점은 정통교회가 바라보는 바울의 칭이론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바울의 칭이론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믿는 정통적인 칭의로는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칼빈에 의해 정립된 것인데, 이 루터와 칼빈이 성경을 또 바울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즉,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한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행위주의에 너무 큰 반감을 가진 나머지 1세기의 유대주의까지도 로마 카톨릭처럼 행위주의자들로 낙인을 찍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관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1세기의 유대주의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율법 준수를 통해 완성된다고 보았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주의를 비판한 것은 이런 1세기의 유대교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 이런 편협된 구원관만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관점주의자들은 결론을 말하기를 바울이 율법을, 즉 행위를 구원의 방편 중에 하나로 여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칭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검증되고 난 후에 죽기 직전에 칭의가 완성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애쓴과 노력이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통적인 구원론은 중생과 믿음과 칭의가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지만, 톰 라이트와 같은 세관점주의자들은 칭의가 믿을 때 시작되어서 죽기 직전에 행위로 증명되어야만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결국 로마 카톨릭의 행위주의, 공로주의로 돌아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여전히 자신들의 교리를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개신교 내에조차도 알미니안주의자들 또 바울의 세간점주의자들이 점점점점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은근슬쩍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방편으로 삼는 종교개혁을 허수고로 만드는 인본주의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우리 경향의 성도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파수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 사람의 말, 교회의 전통, 교회의 유전 따위가 아닌 오직 성경, 교황이나 성인, 마리아 따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킨 자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구원을 홀로 완성시켜 가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행위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조차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우리 편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를 기쁨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충성하며 헌신해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바라보시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 드리시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